네, 맥스틸 G10K 키보드고요. 네, 레인보우 에디션입니다. 네, 이 녀석은 레인보우 에디션이라서 배열마다 컬러가 다 각기 다르고요. 그죠? 보시면 여기 오렌지 컬러까지 포함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ED 퍼포먼스를. 네, 일단 인서트 키와 펑션을 같이 누르게 되면 물결 형태. 아, 지금 정신이 없는데요. 게임이 들어왔는데. 왜안 돼요, 이거. 잠깐만. 네, 이거 펑션과 인서트 키 누르면 지금 이렇게 이와 같이 물결 형태가 볼 수가 있는데, 네, 밝기도도 줄일 수가 있고요. 네,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펑션과 홈키를 누르게 되면 숨쉬기 모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다음 거 숨쉬기 모드가 되는 거볼 수가 있죠. 다음 거 페이지업 누르게 되면 물방울 효과로 이쁘죠? 네, 물방울 효과입니다. 다음 거 델키를 누르게 되면 네, 파도 모드인데요.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면서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반대쪽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하는 거볼 수가 있죠? 이쪽으로 하는 거볼 수가 있고요. 그죠? 네, 그리고 다음 거 펑션과 엔터키 누르게 되면 커스텀 모드입니다. 커스텀 모드에는 1부터 5까지가 지금 세이브, 기본 저장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스포츠, 피파, 뭐 이런 거, 뭐 아니면 레이싱 게임. 두 번째는 FPS, 세 번째 RPG, 네 번째 RTS, 다섯 번째는 그냥 뭐 이것도 그냥 뭐 FPS죠?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고, 빨리빨리 보자. 네, 뭐 게임을 하면서도 아직 TV를 게임을 하네. 네, 그리고 네, 여기까지 했죠? 5번까지? 6번부터 0번까지는 뭐냐면, 제가 세이브해 놓은 거 이제 불러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6번부터 이제 0번까지 해서 세이브를 시키고 싶다 그러면, 펑션과 엔드키를 누른 상태에서, 추가해주면 됩니다. 없앴으면 바로 이렇게 없앨 수가 있고, 뭐, 바꿀 수가 있고, 엔드키 누르면 저장이 돼요. 그죠? 이게 6번 저장된 겁니다. 제가 7번 저장했습니다. 8번. 없으면 저장해주면 됩니다. 네, 저장해서 한번 게임 해볼까요? 네, 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다운. 이거는 이제 그 뭐냐 피아노 효과 형태인데, 네, 피아노 효과입니다. 대충 한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면 이게 포인트가 또 떨어지잖아요. 또 그러면 안 좋죠. 네, 레베루가 올라가지가 않으니께. 네,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이 다음 게 있습니다. 풀 LED. 야, 저네 명이서 같이 네 다시 돌아왔고요. 네, 이런 형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넘럭, 캡스락, 스크롤락, 그리고 윈도우 잠금 키류까지 활성화가 되면서도 웃긴 거는 키보드 전체 잠금이 있습니다. 제가 뭐 해서 뭐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잠깐 이게 뭐 이렇게 피곤해 이렇게 피곤해 게임하다가 피곤해 하면서 눌러지지가 않잖아요. 피곤해 이러면서 그냥 는 오바였고요.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좋죠? 상큼한 디자인. 어우, 이거 하이힐을 보는 것 같은 이 사이드 형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드도 뭔가 피아노 아니고 하이힐 느낌. 그죠? 굉장히 여성스럽기도 합니다. 네, LED가 있으니까 확실히 이쁘죠. 이 바닥, 잠시만요. 잠금키 해놓고 바닥을 보겠습니다. 바닥을 보시면, 2단 구조가 되어 있어요. 높이 조절 때는. 그죠? 1단. 2단 구조가 되어 있고, 여기에는 지금, 키캡 리무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키캡을 제거할 수가 있지만, 저는 이런 걸 씁니다. 하여튼, 키캡 리무버도 있고요. 잠금이 된다는 것도 좋죠. 전체 키 잠금, 그쵸? 아, 나 이제 나가줬다. 아, 게임 해야 되는데, 씨, 나가줬어. 네, 하여튼,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